병원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속 터지지 않나도요. 아 누구든지 그런 얘기 들으면 뭐 분노하지 않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진짜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피해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박 3일 예정으로 가기로 돼가지고 아기를 갖다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니 아기를 찾으러 갔더니 내가 아기를 이렇게 붙었더니까 남자애라. 우리 애는 딸이에요. 그럼 아까 문 열어놓고 청소할 때 애가 그때 나갔나 이러는 거예요. 동물병원에 호텔 서비스를 맡겼지만 병원의 부주의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실종 전단지도 돌려봤지만 돌아온 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원장이 전화 왔어요. 잠깐 좀 뵀으면 좋겠다고. 알라사 시킬 애가 있었는데 걔랑 혼돈했다는 거예요.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던 동물병원. 알고 보니 수의사의 실수로 피해자의 반려견을 안락사 시켰던 겁니다. 제가 여기 누워있고 회진이 여기 같이 누워서 자고 밖에서 이제 소리 들리면 자 올라오나 싶어가지고 저 밖에서 저 기다려있고. 4년간 자식처럼 키워왔던 반려견. 피해자는 소중한 반려견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뒤 깊은 슬픔에 잠겨있었는데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당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한들 우리 애가 오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락사를 시킨 동물병원을 찾아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되게 그것이 본인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찾아갔을 당시 동물병원에는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 원장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동물병원장은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 잘못을 시인한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가족들은 수의사의 실수로 반려견을 잃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쪼끗한 자식, 쌩뜨끗한 자식을 그냥 갖다 죽여놓고 입으로 살아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당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처분은 처분권이 없고요. 이 사실 조사를 한 거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내면 영업정지, 면허정지, 면허취소 이렇게 승인이 가능한 거고. 안락사시킬 개와 혼동하는 실수로 다른 개를 안락사시킨 동물병원.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사상으로 본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와 그리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실수로 죽은 반려견.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